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가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곡 부문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21일 10개 부문의 예비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영화 바비가 음악상과 음향, 주제곡 등 출품작 중 가장 많은 5개 부문 예비 후보의 이름을 올렸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군과 소사이어티 오브 더 스노우가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앞서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5개 부문, 제29회 크리틱스 초이스 상에서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부문별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23일 발표됩니다. 와.